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는 앞으로 중학교 배정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.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같은 학군에 형제 자매가 있으면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.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은 앞으로 둘째부터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. 중학교 배정 기준일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같은 학군 학교에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동일 학교에 희망하면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대구 4개 교육지원청이 세부안을 협의해 결정했습니다. 내년에 중학교 입학 예상자 2만 3천여 명 가운데 5.5%인 1,300여 명이 추첨 없이 학교를 배정받아 입학할 수 있습니다. 선호 학교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 그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배정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역차별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준을 중학교에 그 재학 중인 형제 자매들의 경우에 지역별 선호 학교가 뚜렷해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면 다른 학생들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군 내 희망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선배정 비율도 40%에서 50%로 확대해 이번 배정부터 적용됩니다. 저출산과 지역별 교육 격차란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학교 배정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.